오늘도 굉장히 춥죠? 정말 네. 얼굴에 살얼음이 오르는 것처럼 누가 통만 건드려도 바스라질 정도의 건조함. 그걸 맞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클렌징 다음에 그때 수분 보습 채워주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얘가 도와드릴게요. 사진 찍고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정말 세안하면서 모든 걸 뺏겨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 뭔가를 채운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씻으면 되잖아. 잘 씻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뺏기는 클렌징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정말 이 단계에서부터 보습감 채워줘야 되는데 귀하디귀한 그 캐비어 중에 벨루가 캐비어로 돌아오면서 이 모든 메이크업 한 번에 지워주면서 피부 속에 노폐물까지 같이 녹여줄 뿐만 아니라 보습은 보습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입술에 우리가 쨍하게 발라 이런 립스틱도요. 네. 지우는 단계에서 자극 주고 건조하게 만들어버리면 입술 잔주름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걸 그냥 녹여내는 맞아요. 거예요. 싹 녹아나는 거 보이시죠? 네네. 파운데이션 자외선 차는데 뭐 겨울이라고 안 바르지 않잖아요. 이제 연말 모임이다 뭐 많아서 필수품으로 바르는 이 아이들도 싹 녹여내는 거예요. 모공 속에 끼게 놔두지 마시고 녹여내세요. 그러면서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같은 것도 정말 리무버스나 티슈 되지 않고 한 번에 싹 녹아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마스카라가. 또 하나 뭐가 되느냐. 모공 속에 박혀있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절에 일어나는 허옇게 피는 각질까지 이런 네. 데 흐미진 곳에 피는 각질까지 다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세요. 녹여내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녹아낸 이 잔여감, 노폐물들만 걷어가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우린 보통 폼클렌징 따로 쓰잖아요. 네. 근데 그 단계 또한 얘는 네. 스스로가 물과 만나서 일으키는 거품의 반전으로 저거죠. 천연의 거품. 정말 네? 성분까지 믿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쓰신다는 분들 너무 많고 맞아요. 거품까지 청소년기 자녀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맞아요. 남성분들 이걸로 정말 이 면도까지 같이 하신다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남편들 너무 좋아해. 이렇게 손을 하셔도 되지만 브러쉬를 왜 드리느냐. 손끝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모공 관리, 솜털 그렇죠. 관리, 결 관리. 브러쉬를 딱 대는 순간 그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맥스크림이에요. 요런 게 저는 요즘에 너무 거칠더라고요. 요런데. 요런데 사이사이 진한만 가지시고요. 요 입 주변으로 피는 하얀 각질 그대로 각질제 따로 쓰는 것도 좋지만 세안 단계에서 같이 그냥 브러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요. 결 따라 한 번씩 훑어주시면 결 관리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고 그렇죠. 마지막에 네. 눈가 저 진짜 요즘 드라마 촬영하면서 속눈썹까지 붙이는 이 눈가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를 몇 번만 지나가면 눈가 싹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눈가까지. 요 눈가 이 다크서클 자리 잡는 부분까지 뭔가 마사지 되는 느낌까지 싹 주면서 모든 관리가 끝나요. 끝났어요. 오, 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근데 되게 신기하죠? 네. 오일 클렌저가 거품으로. 야, 정말 이거는 왜 국민 클렌저라고 맥스 클렌저를 이야기해 주시는지 써보시면 아시고요. 그렇죠. 아, 요즘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니까 네. 화장을 해도 메이크업이 굳죠. 파운데이션이 그러니까. 땡땡하게 굳고 얼어요. 네. 여름에는 사실은 햇볕의 자외선에 이게 녹으니까 좀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오일로 녹여주셔야 자극 없이 맞습니다. 얼굴 빨개지지 않고 깨끗하게 지우실 수 있고 네. 거기에 한 번 더 벨루카 캐비어의 영양까지 자연 보습 성분까지 거품까지 천연 유래 성분으로 해서 지금 클렌징 단계까지 완벽하게 원코스로 하시고 나서 네. 터진 언니 얼굴을 보면 네. 야. 야. 아니 이러니까 관리받은 피부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안하면서 점점 환하게 낯빛이 바뀌는 그 기분 정말 기분 좋은 예쁘다. 기분 정말 누구나가 갖고 싶은 그 기분이고요. 아이들 피부 보면 어쩜 이렇게 보들보들 맨들맨들 그러면서 뭔가 꽉 들어차 있는 그 피부 탐나잖아요. 저희가 나이 들수록 뺏기기 때문에 자꾸 얘가 처지고 모양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세안 단계에서부터 겉만 채울 게 아니라 속까지 속보습까지 잡고 가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짠쫀쫀한 이 탄력감이 예뻐. 자라나는 거고요. 네. 브러쉬가 네. 정말 마지막에 피부를 싹 훑어주면서 이 엠보가 전문가 손길처럼 지압하는 느낌처럼 마사지하는 효과까지 맞아요. 같이 주고 나니까 혈행 개선된 느낌처럼 피부가 정말 환하게 피어나는 그 느낌을 맞습니다.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프로폴리스 만카 꿀 왜 꿀 보습하면 대명사 그렇죠. 자, 요게 지금 네. 안쪽에 로얄 젤리와 함께 다 들어가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상 테스트가 최다로 11가지나. 아니, 이게 클렌징이, 이게 말이 되나요? 맥스 클린 이게 진짜 지금 시즌5인데 사상 최다 11가지 인체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장 모습이에요. 48시간 피부 보습 지속력이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피부 속 탄력 딱 잡아주니까 피부 겉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중 탄력, 각질이며 모며 그 중에서도 혈행 개선, 이 마사지 효과가 있다는 게 겨울철 피부 딱 얼어있을 때 내 피부에 혈행을 쫙 돌게 해주면서 피부 관리 효과, 클렌징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요. 고객님 정말 피부 관리 효과를 쭉 맞습니다.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개지는데 요즘엔 난방하니까 외출하고 오면 붉은기도 완화에 네. 도움드리고 맞습니다. 피부 예민하신 분들
피부 안전성 테스트 다 받았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로얄 캐비어 클렌저 신상품으로 만나시고 오늘 최초로 무료 테스터까지 한 박스를 통째로 진짜 정말 사상 최초로 네. 드리고 있습니다.